안녕하세요, 목욕탕입니다. 오늘은요, 짠, 마진 몰드를 리뷰해 볼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마진 몰드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예전이랑 다르게 구매가 상시 구매로 바뀌어서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까지 많이 사진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어떤 몰드들을 구매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고고. 일단 이번에는 쉐이커류는 하나도 안 샀어요. 먼저 한 덩어리로 된 몰드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거. 이거는 팬더 몰드인데, 지난번에 구매한 거는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파츠로 사용하는 팬더 몰드였다면, 이번에는 스마트톡 사이즈로 딱인 좀 큰 몰드고요. 가로 5cm 정도 됩니다. 눈, 코, 입, 귀 부분에만 다른 색으로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팬더만 보면 그냥 무지성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딸기 몰드. 제가 사이즈를 안 보고 사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세로로 한 6.5cm 정도 되고요. 이것도 팬더랑 마찬가지로 스마트톡용으로 나온 몰드라고 합니다. 딸기 꼭지 C 부분에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다른 색깔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딸기로 모야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좋은 딸기 몰드 있다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은 토마토 몰드. 이것도 스마트톡 사이즈 몰드여서 사이즈랑 두께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높이만 봤을 때 1cm 정도 되네요. 그래도 딸기랑 팬더 몰드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고, 꼭지 부분이랑 열매 부분이랑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걸 그대로 토마토로 만들어도 귀여울 것 같긴 한데 귤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덩어리 몰드는 여기서 끝이고요. 지금부터는 비츠, 데코 몰드들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거. 이거는 러브밤 몰드예요. 말 그대로 사랑의 폭탄 몰드라서 폭탄 당연히 있고요. 불, 폭탄 터질 때 효과, 붐이라는 문구도 있네요. 총알이랑 총도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서 뭐 탑로더라든지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공간 남으면 붙이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히로하카 바쿠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몰드네요. 이거는 미니 단추 몰드인데요. 전에 샀던 게 이건데 이걸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많이 하얘진 거 보이시죠? 전 거보다 크기도 살짝 크고, 전께 뭐 꽃, 동그라미, 별 뭐 이렇게 모양이 별로 없었다면 여기에는 집, 하트, 사과, 뭐 딸기, 당근, 구름, 버섯, 강아지 뼈, 거북이 등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이런 단추 몰드들이 정말 아무데나 붙이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잘 어울려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헤어클립 몰드. 이거는 이번에 신상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똑딱핀처럼 생겼고요. 그 실제 똑딱핀들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습니다. 한 2.5cm 정도 되고요. 나비, 하트, 타원, 뭐 별 등 다양하게 있고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실핀으로 된 친구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약간 부피감이 있다기보다 좀 얇은 선적인 느낌이 더 강해서 아예 쨍한 색으로 불투명하게 뽑거나 글리터로 꽉꽉 채워서 뽑는 게 진짜 귀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립 몰드. 이것도 바로 앞에서 말한 헤어 클립 몰드랑 같이 신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립 모양이고요. 이거 실제 클립 사이즈랑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 클립, 뭐 하트 클립, 별 클립, 토끼, 뭐 강아지 뼈, 기타, 네이클로버 이런 것들도 있고, 집게랑 핀도 있네요. 아까 보여드린 헤어 클립 몰드보다 더 얇아가지고 작업할 때 기포 안 생기게 하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좀 옅은 색보다는 좀 쨍하게 글리터로 같이 채우는 게 작업했을 때 더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집 몰드. 정확한 명칭은 귀여운 집 몰드예요. 근데 진짜로 귀엽습니다. 일단 커다란 집이 4개 있어요. 삼각 지붕 2개랑 사다리꼴 지붕 이렇게 2개씩 있고 한 2-3cm씩 되네요. 밑에는 작은 집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폰케이스랑 탑로더 위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큰 애들보다는 이런 쬐끄만 애들을 더 잘 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이넥스토어 팬이었으면 진짜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중화 레스토랑 몰드인데요. 뭐 음향 마크도 있고 팬더머리 그런 것도 있고 젓가락, 복숭아, 뭐 국자, 만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에 되어 있는 애들은 탑로더에 딱 각 맞춰서 쓰기 좋게
나온 것 같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 팬더로 모여야 되거나 아니면 중화풍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하면은 잘 쓸 것 같은 그런 몰드입니다. 이거는 우주 몰드예요. 그래서 그런지 행성이랑 별똥별 같이 우주하면 생각나는 그런 파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 꼬리 달린 별들은 두 가지 색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칸도 나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크기는 생각보다 커요. 저는 한 요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뒤에 붙은 꼬리 때문에 한 3cm 정도 됩니다. 제가 별친자라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장바구니에 넣었답니다. 아, 지금 별, 우주 관련 몰드만 몇 개를 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몰드 진짜 예쁘니까 여러분께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본 몰드. 와, 이게 작은 버전이 새로 나왔던데 그 버전이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 자체가 진짜 엄청 커요. 리본 하나에는 한 2.5cm 정도 되고요. 그냥 이것만 써서 폰케이스 만들면 그냥 꽉 찰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약간 흩날리는 리본들이긴 한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연결된 리본도 있고요. 가운데는 그냥 평범한 별이랑 별이나 하트에 들은 리본들도 있어요. 얘네는 그냥 무난하게 이곳저곳 사용할 것 같습니다. 큰 거 써보고 잘 쓰게 되면 작은 버전도 구매를 해야겠어요. 다음은 이거. 별 나루토 몰드예요. 이거 오리지널 나루토 몰드로도 있는데 별 나루토는 약간 다른 느낌이라서 구매를 해봤고요. 아니요, 사실은 그냥 별이어서 샀어요. 이 큰 별은 스마트톡으로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만드는 거는 제가 언젠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그리고 얘네는 고리 달린 별들이라서 키링 같은 거 만들고 옆에 살짝 걸어주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므라이스 토마토 몰드. 이거 앞에서 보여드린 토마토랑 똑같이 생긴 몰드인데 그거의 작은 버전이에요. 그게 스마트톡 사이즈였다면 이거는 나름 비트 몰드이기 때문에 탑로더에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잘 보면 토마토들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랑 같이 오므라이스도 있어요. 뭐 케찹 다르게 뿌린 버전으로. 지난번에 구매한 그 메이드 몰드의 연장선인 몰드여서 그거랑 섞어서 쓰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푸딩 메론소다 몰드인데요. 말 그대로 푸딩, 뭐 메론소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모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체리 올라간 푸딩, 컵에 올라간 푸딩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몰드예요. 이런 디저트 몰드는 그냥 두루두루 잘 쓰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넣었고요. 크기는 그 전에 사용하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것까지는 제가 구매한 몰드고요. 짠! 여기서부터는 마지님이 덤으로 주신 몰드들이에요. 많죠? 아니, 항상 이렇게 많이 주신다니까요, 덤을. 얘네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나비 쉐이커 몰드. 콜라버블님도 나비를 덤으로 주셨었는데 여기서도 나비를 받게 되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전부 다 다른 나비 몰드예요. 전 오히려 좋습니다. 이거는 슈퍼춥스 사탕 몰드인데 그 마지님 샵에 입점해 있는 문홀링님이라는 분의 몰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추파춥스 사탕 모양이고요. 로고까지 딱 있네요. 크기는 뭐 제 손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 탑로더용. 한때 그 탑로더 꾸미기 할 때 이런 발 같은 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렇게 작게 나비랑 클로버, 하트, 별 막 이렇게 반짝이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마지님 몰드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 손 안에 들어오게 됐네요. 얘는 마린 몰드인데요. 선원 모자, 뭐 세일러 스카프, 뭐 돛, 등대, 배 이런 거 있고요. 크기는 생각보다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츠 몰드 사이즈긴 한데 해군 관련 무언가를 만들 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하트 쉐이커인데 가운데 보시면 이 코이 한자가 박혀있는 몰드예요. 몰드가 양각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타령을 하면은 음각으로 뽑힐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령한 다음에 이 한자 부분을 다른 색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몰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딱 크기가 스마트톡으로 만들기 좋은 몰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B급 몰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는 트레이, 또 하나는 야구공 하트 몰드인데요. 어느 점에서 B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에 먼지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저 이거 두 개 다 이미 정상 상품으로 있거든요. 이 트레이 몰드는 유튜브로도 한번 그 도시락 싸기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아, B급 몰드니까 뭐 휘뚜루마뚜루 제 거 만들 때나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몰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뭔가 쉐이커 몰드들보다는 작은 몰드들을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나요? 보통 몰드 사실 때 어떤 종류를 많이 사세요? 뭐 쉐이커라든지 아니 작은 몰드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진 거. 레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댓글로 아래다가 남겨주세요.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사서 당분간 안 사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또 켰다가 이쁜 몰드 발견해가지고 아 지금 살까 말까 또 고민하고 있어요. 제발. 안 쓴 몰드들도 엄청 많은데 또 사고 싶어요. 거의 병이에요, 병.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